너 또 어디 나가냐?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다. 너하고 말이 안 통해. 관둬. 동감입니다. 아니,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그리고 와가. 예, 아버님. 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예, 아버님. 이것만 세탁실에 놓고 올게요. 오냐. 다녀올게요. 다녀올 거냐? 와야죠, 그럼. 그래도 그 온다는 소리는 꼭 오더라. 제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속 후련해도 좋지 뭐. 앵간하면 따로 나와서 살아라. 에이, 제발. 우리 아빠 뵐 거라고요? 형님부터 만나서 의논 좀 해보고 아니면 통화를 하든지. 우리 아빠한테 점수 깎이지 말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아버님. 오냐? 들어와. 앉아라. 뭐 시원하게 마실 거라도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 이따 묵자야. 예, 아버님. 너 말이다. 예. 초등학생이 누구냐? 혹시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아니, 너 지금 네 신랑처럼 딴소리 할 작정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왜 딴소리를 하겠어요. 저는 다만 아버님 옛적에, 그러니까 저 사람 친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적에 혹시라도 들으신 적이 있나 해서예요. 근데 꼭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이다. 정말이세요? 정말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모르겠다, 야. 나도 나이가 먹고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무엇보다도 나가 말이다. 예, 아버님.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하고 살아갖고 옛날은 다 잊어버리자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다. 뭐든지 잊어버리자고 작정을 하면 진짜로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냐, 너.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님. 그래서인지 그 지난 일들, 특히 옛날에 별로 그 신통지 않았던 일들은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야. 뭔 일, 이름, 사람 얼굴도. 예. 근데 그 초등할매라는 말은 내가 꼭 어디서 들어본 말 같다 이 말이여. 그런데 누가 어머니도 모른다. 너 신랑도 모른다. 이건 뭔 도깨비 장난이여.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너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알고 있나 해서 말이여. 헛다, 누구 어머니께서 그 초당 할매라는 사람이 어디서 사는 누군지 그냥 모르겠다고 답답해서 죽겠다고 누구 신랑 불러갖고 좀 넌지시 물어보라고 해서 진국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삐딱이는. 아버님. 그래. 너그 반듯한 신랑 말인즉슨 나는 모르요. 저 사람이 잘 알테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허니 난 또 이 답답증이 생겨 죽겠다, 나. 어? 제 생각에는요, 아버님. 넌 알고 있냐? 저도 잘 모르지만요. 저 사람이 그 초당할매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님께서 저 사람 말보다는 어머님 얘기 더 믿어주시니까 고지 곧대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저 사람 말을 믿어주신다면 아마 아버님께서 모르시는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는 그 초당할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랬지. 정말 모르신다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초당할매가 어디 사는 누군지 왜 궁금해하실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요. 날마다 바쁘신 분이 그걸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사람 말을 믿어보세요, 아버님. 진수야. 재밌냐? 재밌다. 진수야. 아빠랑 니랑 엄마 만나고 만난 거 먹고 올까? 싫다. 싫어. 싫다. 왜? 엄마 나쁘다. 아가 진수야. 니는 애 자꾸 엄마 나쁘다, 엄마 나쁘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어째서 엄마 나쁘다고 그러냐? 엄마는 이쁜 여자. 아 그럼 이쁘지, 이쁘고 말고 이쁘고 착하지. 나쁜 여자. 엄마는 이쁘다. 이쁜 여자. 나쁜 여자. 나 참,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 누가 막 너무 이뻐서 나쁘다고 그런지. 누가 엄마처럼 이쁜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나쁘다고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빠는 바보. 그 참. 성치도 않은 자식 참 야단칠 수도 없고 그 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좀 거시기하다잉. 응? 아빠는 좋은 남자. 그렇지, 아빠는 좋은 남자지. 좋은 남자 바보. 놀아. 아빠 나가본다잉. 에이. 엄마는 이쁘다. 이쁜 여자 나쁘다. 아빠는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바보. 외출하세요, 아버님? 어, 그래. 저기 점심 식사 안 하시고요? 식사 준비 거의 다 됐는데요. 어, 나와서 먹으란다. 진수 밥 먹이려고. 예, 미리 좀 일찍 식사해야 한다고 해서요. 고맙다. 다녀오세요, 아버님. 어, 그래. 예. 어. 도련님, 맛있는 냠냠 밥 먹어요. 진수 밥 먹냐? 어머, 아버님, 아직 안 나가셨어요? 아니야. 하나, 용돈이다. 딱, 저 시이 났다. 어, 아니요, 아버님, 저 용돈 있어요. 얼른 받아, 돈이란 거네. 누가 볼 사람 얼른 챙겨야 돼. 그래, 돈이 널 좋아한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애껴 써라. 예. 엄마 돈 많다. 아, 인성아. 아빠 돈이 다 엄마 돈이지. 그러니까 많지. 댕겨오마. 예. 너 나오지 마라. 진수 밥 먹여. 엄마 돈 많다? 나쁘다. 어머님이.